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사드 괴담, 사드의 전자파가 나와서 그 일대에 전자파로 인해서 이 참회가 쪼그라들 것이다. 뭐 그 전자파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드를 반대했던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난 뒤에 그 결과가 영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기준치보다 훨씬 못하다. 그러니까 휴대전화에 나오는 전자파보다 훨씬 적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는 사드 괴담을 포기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파가 안전하다고 그걸 어떻게 믿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동원된 사람들, 뭐 조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괴담을 붙들고 유령을 붙들고 있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괴담당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못 믿겠다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국가는 어떻게 믿나? 자, 대한민국의 국채는 또 어떻게 믿나?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렇게 믿고 싶다. 그러니까 과학을 믿고 싶은 게 아니라 괴담을 믿고 싶다라고 주장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은 사드 기지 환경 영향 평가 결과 전자파가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결과에 대해서 솔직히 이 결과를 100% 다 믿을 수 있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증에 참여한 주민 대표가 누군지도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검증에 참여한 주민 대표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딴 건 어떻게 믿나? 자, 그러면 이 6.25 전쟁은 북한에서 쳐내려온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믿나?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본에서 이 조선을 쳐들어왔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나? 우리가 자극하고 또 우리가 쳐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주장은 왜 하지 않고 있나? 그러니까 이 사실 관계를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하고 있다니까. 정말 이 당이 괴담당이다. 괴담. 정말, 참,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정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6년에 걸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사드 전자파는 인체 보건 기준에 53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믿지 못하겠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과학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신념, 뭐 이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자, 이 박주민은 2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주장해 왔는데 최근에 환경 영향 평가 결과 사드 전자파 최대 측정값이 인체 보호 기준의 0.189%에 그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방금 했던 그 말을 한 겁니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못 믿겠다. 자, 국방부와 환경부는 지난 21일 사드 전자파가 인체 보건 기준의 530분의 1에 불과한 자 0.018870W per 제곱미터에 그쳤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인체 보건 기준 대비 6.19%인 휴대폰 기지국보다도 훨씬 적은 전자파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주민은 사실 이 결과에 대해서 벌써부터 반대하는 시민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바로 내고 계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분들 입장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아주 비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못 믿겠다는 것은 그 못 믿겠다는 근거 기준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과학을 못 믿고 사실을 못 믿고 그리고 진실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를 붙잡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딸 같은 사람들이 따라붙어갖고 전과자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있는 그런 정당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부지를 조금 기준을 업무체계에 공유해서 소규모 영향평가를 했다. 마지막 3차 측정의 경우에는 사계절에 걸쳐서 한 게 아니라 3개월 측정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시킨 주민 대표가 누군지도 알 수가 없다. 현장에 나갔던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현재 어떤 모드로 이게 작동하고 있는지 측정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뭐 카더라 주장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아니더라 이걸 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나 뭐 후쿠시마 이 괴담이나 또는 광우병 괴담이나 똑같이 동의 반복적으로 끝까지 믿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에서 새벽까지 술 마시고 노래 불렀다. 그걸 믿고 있는 자들이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괴담을 믿는 괴담당이다. 괴담당의 이 핵심 당원이고 그래서 엉터리를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박주민은 사드 전자파가 상당히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하는 주장도 계속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에서는 사드 레이더 시스템의 경우 허용하는 모드에 따라서는 추적 모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놨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솔직히 이 결과를 100% 다 믿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긴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주민이니까 쇼하고 잘한다. 그러니까 뭐 국회에 나와가지고 안경 다리가 부러진 걸 떡 착용하고 나와가지고 그걸 카메라 앞에 떡 들고 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받는 월급이 얼마인데 정말 기가 막힌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오늘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조작하고 또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치, 제대로 된 여론이 형성될 리가 있겠나. 뭐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들. 이들과 과학을 이야기하거나 상식을 이야기하거나 논리를 이야기할 수 없는 대상이 아닌가. 이들은 미신이나 주문을 외워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거 사드 회담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도 전날 강원도 현장 일정에서 취재진이 사드 관련 입장을 물으니까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안전하다고 나왔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나왔으니까 다행이다. 아니면 말고 확 질렀다가 아니면 말고 그런데 박주민 같은 건 질러놓고 자 그러니까 아니다 하니까 자 아니다가 맞나 아닌가 아닌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요런 또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보면은 정말 짜증이 나고 야 이 사람들 빨리 좀 대한민국에서 좀 사라지게 해달라. 제발 뉴스에 안 나오게 해달라. 화면에서 안 나오게 해달라. 국회에 못 나오게 해달라. 자 이들은 가야 할 곳이 있다. 감옥이면 감옥 아니면은 자 이거 뭔가 교정을 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되는 겁니다. 당시 민주당은 사드 레이드 전자파로 성주 참회가 썩을 것이다. 또 전자 레인지 참회가 될 것이다 하는 근거 없는 괴담에 올라타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자 그때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사드 송을 불러가지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춤을 추고 했던 자들입니다. 부끄럽게 짝이 없는데 자 이 자들 앞으로 다 기억해서 전부 다 심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도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주장했고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이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해서 가수 인순이 씨의 노래 밤이면 밤마다 가사를 바꿔가지고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은 빨리 문 닫고 해체해라 하는 게 국민들의 지금 명령입니다. 자 민주당 이뿐만 아니라 할로윈 참사 역시 사고 원인이 불분명하고 정부 측의 은폐 시도가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박주민은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사고가 났을 때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져서 인명피해를 줄이지 못해 참사라는 결과까지 낳게 됐다. 이후에 여러 가지 진상규명을 막을 수도 있는 자료에 대한 은폐 시도, 자, 또 정부 관계자들이 대응하는 이상한 태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뭐 발언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 모두가 다 함께 심판해서 다음 총선 때는 모두 못 나오게 막든지 아니, 나오면 바로 이렇게 낙선시켜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대한민국을 아수라판으로 거짓말 공화국으로 완전히 아사리판으로 만드는 나라 만드는데 이들이 앞장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